안녕하세요. 저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홍성덕입니다.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간 시절에 여성국곡이라는 게 있었어요. 여성국곡을 전주의 백두극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서 이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국악을 해야 되겠다. 다 집안이 어머니, 저, 딸, 손녀딸까지 판소리가 4대의 지금 국악인입니다. 제 그 집안이 지금 4대가 판소리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다 내놔도 훌륭한 음악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아주 자신감을 갖고 정말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에 공연을 참 많이 했습니다. 했는데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여성국곡 황진이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매진이 됐어요. 버스가 막 거의 한 대여섯 개가 거의 3,400명이 막 되돌아가고 그 했을 때 그때 그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대극장은 아무나 무대를 또 못 쓰고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내가 거의 한 몇 년을 초대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그 공연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좀 행복한 그런 예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국곡의 그 매력은 여자가 여성의 남자의 역할, 남성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. 여성국곡은 그런 그 특징,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. 여성국곡이 지금까지 1987년도부터서 그 공연하기 시작했어요.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연을 지금 해왔습니다. 30몇 회를 했죠. 금년에 70주년 공연을 잘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국악로에서 우리 전통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참 마음으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. 이 야유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혼혈이 없어요. 그래서 더 활성화돼서 앞으로 좋은 공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. 모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악이 좀 더 알려져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하여튼 많이 그 국악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.